제가 말씀드리는 첫인상은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눠보기 이전에 보이는 딱 얼굴만 봤을 때, 딱 표정만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첫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첫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젊은 남자뿐만 아니라 50대, 60대, 약간 중년의 남자들까지 모두 포함이 돼요. 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남자를 봤을 때, 아, 호감형이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그 스트레인저,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남자들과 여자들이 만나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지내는 그 프로그램, 거기에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쫙서 있고 여자들이 또 첫인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남자들 중에 분명히 저 남자는 여자들이 좋아할 인상이다. 여자들이 약간 저 남자한테 다 몰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여지없이 여자들이 그 남자에게 호감을 표시합니다. 그럼 그 남자들은, 아,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여자들이 호감을 갖는 그런 좋은 첫인상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좋은 첫인상은 약간 서글서글한 얼굴이에요. 의외로 여자들은 너무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튀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얼굴은 너무 잘생기지도 않고 너무 못생기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얼굴이지만 얼굴에서 나 착해요 라고 써져 있는 그런 인상의 얼굴을 좋아해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못생긴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저는 남자 외모는 그 정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남자 외모가 저보다 더 잘생기면 싫습니다. 왠지 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많은 여자들이 남자의 얼굴, 그리고 남자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키는 좀볼수 있겠죠? 남자들은 여자를 딱 봤을 때 아마 얼굴, 몸매, 뭐 머리가 기냐, 짧으냐, 이런 걸 보겠지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걸 스캔을 해요. 그 남자의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그 남자의 복장, 그 남자의 뭐 표정이라든지 얼굴, 키, 뭐 많은 걸 스캔을 하게 돼요. 그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얼굴과 이미지이기 때문에 얼굴은 장난기가 있는 그런 웃음, 또 진지해 보이는 웃음, 또 착해 보이는 웃음, 이렇게 입가에 그런 서글서글한 미소가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요. 왜 여자들이 남자의 첫인상에서 편안하고 착해 보이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또 심리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왜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좋아하냐면 여자들은 남자들을 봤을 때 너무 잘생기면 저 남자가 바람을 필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고요. 또 너무 멋있는 남자는 다른 여자들이 따를 것이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너무 튀는 남자를 만나면 왠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미리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 역시도 안전장치로 크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만한 아주 착한 그런 남자의 얼굴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헤어스타일이에요. 헤어스타일이라는 게뭐꼭 멋있게 막 왁스 바르고 막 이렇게 멋을 낸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깔끔한 헤어스타일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남자가 금방 머리를 자르고 온그 모습이 너무너무 프레쉬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보는 건 이제 복장은 그냥 심플하고 깔끔한 정도의 옷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옷을 잘 입는 남자라기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는 남자를 좋아해요. 신경 쓴다는 게 너무 막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잘 갖춰 입은 그런 남자를 봤을 때, 오, 센스 있네? 이렇게 느껴져요. 첫 번째는 얼굴을 봤을 때, 너무 잘생기지 않은 남자, 보통 정도인 되는 남자고, 왠지 편안해 보이는 그런 서글서글한 표정 좋고요. 좀 착해 보이는 얼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듯해 보이는 얼굴을 좋아합니다. 약간 모범생 같은 얼굴을 좋아해요. 아마도 모든 여자들은 그 남자의 어떤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가장 그 포인트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상처 입혀 안을 것 같은, 그리고 좋은 매너로 나를 아주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남자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그 미소가 있는 그 웃는 얼굴을 결국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여자는 생글생글, 남자는 서글서글, 그런 얼굴들은 어디 가서나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그런 얼굴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의 남자친구 알서방을 제가 직접 골랐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친구였는데 인상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힘든 일을 시켜도
그냥 서글서글 웃고 어떤 음식을 줘도 맛있게 감사하면서 먹고 또 인사성이 너무너무 발라서 딱 세 번 보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딸을 세 번밖에 보지 않은 사람한테 소개를 해줬냐. 근데 저는 그냥 그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 얼굴에서 풍겨지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겠다 그런 확신이 저는 진짜 딱 보자마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자의 그 웃는 서글서글한 첫인상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착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지런하고 또 좋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인저나 짝에 나오는 그런 남자들 제가 봤을 때 여자들이 분명히 저 남자한테 많이 몰릴 거야 라고 예상했던 그런 남자들 일주일 동안 합숙하는 거 보면 아유 여지없이 바지런하고 착하고 여자를 배려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크게 직업적으로만 나쁘지 않다면 여자들이 최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연애할 때는 나쁜 남자한테 매력을 느껴요. 저는 아니지만 많은 여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또 생각해보면 약간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남자한테 끝까지 그 남자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는 그런 도전정신이 좀 발동을 하는 건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남자는 또 여자들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남자의 직업이에요. 능력을 보는 거죠. 얼마나 능력 있는 남자,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나와 내 자식을 편안하게 먹여 살려줄까라고 또 기대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자들은 서글서글하고 좀 착하게 생긴 내 말을 아주 잘 듣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남자를 좋아하고 연애할 때는 왠지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남자, 나쁜 남자한테 또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는 역시 능력 있는 남자를 최종 선택하는 게 바로 여자의 마음이에요. 남자들 역시도 여자의 이런 심리를 좀 알고 여자를 만난다면 좀 실패 확률이 없겠죠? 그리고 좋은 인상, 좋은 선입견을 이렇게 갖고 있다면 아마도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리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남녀관계 없이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진정한 미소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내 마음속에 깔려 있어야 진정으로 편안한 웃음, 잔잔한 웃음, 진정한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또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